우리 9명의 세례를 받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세례를 받으러 이 자리에 모인 어린이들과 대부모님들,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식에 앞서서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느님의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함께 사귀며 기도에 참여하고 성실한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 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대부 대모로서 이 어린이들이 오늘 입교 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 대모로서 이 후보자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섬기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예, 도와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기꺼이 당신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우리 구원하신 목소리 높여주니 찬양합니다. 전진하신 나의 하느님, 나누기 나르신 나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김가경 오주마리에게 세례를 줍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수 나팔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수의 율리아 빌리아르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준서 판치스코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건희 사무엘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노비 마르티노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범민체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우리 대자녀들은 뒤로 돌아서 대부모들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뒤로 돌아. 네. 자, 뒤로 돌아서. 자, 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예. 네. 자, 뒤로 누르시고. 예. 네. 주님께서 세례받은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